저희 지금 더덕해러 왔어요. 더덕해서 김치도 하고 샐러드도 할 거예요. 더덕이 봄철에 나는 거예요? 더덕 봄에도 먹고 가을에도 먹고. 근데 순은 지금 먹어야 돼요. 냄새. 어떻게. 아니 얘가 엄청 깊이 있나 봐. 나왔다. 보이십니까? 신바따입니다. 보이세요? 지금 여기도 다 더덕이거든요. 저희 이거 해서 물김치하고 샐러드 해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? 장양진입니다. 오늘 굉장히 특이한 걸 보여드리는데요. 이게 더덕에서 나는 순이에요. 멧돼지와 고라니가 가장 좋아하는 순 중에 하나랍니다. 더덕이 거담작용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? 더덕순도 역시 거담작용에 굉장히 좋답니다. 오늘은 이 더덕순을 가지고 맛있는 더덕순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이걸 저희가 따서 더덕 캐고 같이 놔뒀더니 조금 시들었어요. 그래서 물에다 좀 담가 놓으려고 하거든요. 더덕순은 이렇게 끊어지는데 여기는 질겨요. 요렇게 끊어지는 데에서 요렇게. 지금 냄새가 향기가 냄새라고 하면 안 돼. 이거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. 자, 요렇게 다듬어 주세요. 하얀 부분만 없으면 돼요. 네. 근데 저 이렇게 만져보시면 말랑말랑해요. 근데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. 이건 지금 되게 딱딱하고 여기는 손으로 뚝뚝 끊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사용해 주시면 돼요. 더덕순은 뭐 맛이 쓰거나 이런 건 없어요. 쓰지는 않지만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흙도 빼고 그런 또 맛도 빼고 너무 오래 담가 놓진 않으셔도 돼요. 잠시만 뭐 한 10분 정도 담갔다가 바로 씻으면 되거든요. 자, 지금 소금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. 넣어서 이렇게 뒹굴뒹굴 굴려주세요. 너무 오래 삶는 게 아니라 겉만 살짝 익혀서 찬물에 넣어서 얘가 계란 껍질 들뜨듯이 확 들뜨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푹 삶으시면 안 돼요. 얼른 찬물에 담가주세요. 그래서 건져놓고 까시면 돼요. 자, 이제부터 더덕을 쉽게 까는 법 알려드리는 거예요. 내두를 제거하시고요. 자, 이렇게 돌려주세요. 아까 우리 담갔었잖아요. 끓는 물에 소금물에 끓여서, 그죠? 손에 하나도 안 묻고 이렇게 서서히 벗겨진답니다. 자, 원래 더덕 까면 손에 찐득찐득한 거 묻거든요. 전혀. 뽀득뽀득 하는 소리 들리시나요? 더덕을 넣어서 썰어서, 소금에 절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설탕 한 큰술을 넣어서 이렇게 절여줄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쓴맛도 빠지고 설탕에 절여지면서 얘가 연해져서 아삭거려져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절여서 넣겠습니다. 파프리카는 이 더덕 사이즈만큼 썰어주시면 돼요.
일단 배를 넣어주시고요. 믹서기에 소금 1/2 작은술 정도 플레인 요구르트 넣어서 그냥 갈아주시면 돼요. 자, 이제 드레싱 다 만들었거든요.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. 일단 파프리카 넣어주시고요. 더덕 또 이렇게 짜서 넣으세요. 이렇게 이 물은 안 넣는 거니까 더덕순을 위에도 넣을게요. 더덕 향기 가득한 더덕순 샐러드 드세요. 네, 이 초록초록한 게 되게 예쁘네요. 잘 먹겠습니다. 새 더덕순의 맛. 어쩌니? 그 쌉싸름한 맛은 없는데 그 더덕 향이 싹 퍼지네요. 그 더덕하고 같이 좀 먹어. 더덕이 되게 아삭아삭하네요. 보통 질기거든요. 더덕 소금이 절이면 질죠. 네. 근데 설탕이 절이면 그렇게 아삭해. 더덕순이 하나도 질기지가 않아요. 엄청 연해요. 미나리같이 뭐 질긴 느낌 전혀 없고요. 아삭아삭하면서 다 이빨로 뚝뚝 끊겨요. 다이어트한 지능분 필독. 이너뷰티는 중요하니까요.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